어떤 업종? 아니, 일단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세요. 저는 철강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검색을 하다 보니까 화성에 네. 그 물건이 하나 나와가지고 대표님께 말씀드렸던 게 그 물건입니다. 한번 경매 지식도 없고 하다 보니까 조언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과연 이게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요. 그래서 대표님 조언을 좀 받고 일을 하고 싶어서요. 말씀드렸죠. 그 공장 운영하시다 보면은 같은 그 업종에서 이제 공장 이제 대표님들끼리 어떤 관계들이 유지가 되잖아요. 거래처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공장 이전하면서 경매를 통해서 싸게 샀다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온다 보니까. 네, 그렇죠. 이제 오신 분께서도, 선생님께서도 이제 그 기회를 한번 잡아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받을게요. 예. 어떤 다른 전문가 분들한테는 상담 안 받아보셨어요? 아, 저 여기 꼭 찾아가보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그 사장님이 네. 같이 운영하시는 분이 네. 하나 막박스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해서 받았는데 저희 아마 가보시면 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물건 검토했습니다. 물건 검토했고 제가 선생님이 일단 경매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는 존재하에 네,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네. 네. 공장 자체 운영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부분은 선생님이 가장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외에 네. 제 전문 영역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보자고요. 이게 이제 감정가 17억에 지금 이제 최저 입찰가가 8억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입찰이 한 20일 남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허가 문제. 이건 선생님 매매로 사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건 허가 문제가 있는데, 여기가 산업단지 내에 있어요. 산업단지 내에 있는데, 선생님이 어떤 그 철근? 네, 철강 쪽 제조. 그렇죠. 그래서 이제 25113번이라는 이제 금속조립 구조재 제조업이라는 그 업종 코드가 이 산업단지 내에서 허가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실 때는 늘 느끼셨겠지, 공장 오래 운영해 오시면서 네. 아시겠지만은 내가 보기 좋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군청 이제 산업지원과 이쪽에 산업지원과 통해가지고 업종 코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아, 그러세요? 네. 그건 제가 확인해 드릴 거고. 그게 된다고 하면 두 번째 문제는, 네. 뭐 이미 아시겠지만 폐기물 처리 비용이 좀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예, 물건 좀 보니까 제가. 그래서 그 비용을 좀 산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는 이렇게 하시죠. 선생님이 직접 현장에서 네. 답사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치워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폐기물들. 네.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산정될지는, 선생님이 더 잘 체크하실 거예요. 아, 어쩌면. 네. 그 근방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번 둘러는 봤어요. 봤더니 네. 그런 거 육안으로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땡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 문제. 이제 일반인 분들이 항상 딱 아다리가 걸리는 게 유치권 문제예요. 네, 이 물건도 유치권이라고 써 있길래 겁이 들컥 나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고. 유치권이라는 게 이제 여기다 예를 들어서 얘가 아니죠. 이게 사실이죠. 공장을 짓고 나서 네. 건축업자가 건축을 했는데 그럼 대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사비용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돈을 안 못 주고 있는 거야.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 난 공사비용을 받을 때까지 이 건물을 꽁꽁 묶고 아무도 못 사용하게 할 거야 하는 힘을 가진 게 유치권이에요. 그러니까 내 돈 다 받을 때까지 그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제가 물어줘야 되는 겁니까? 그런 리스크 때문에 다 유치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주장을 하고 있으면. 여기서 유치권 적혀 있다고 해갖고 유치권이 사실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치권 주장자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살펴봐야 되는 게 유치권이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지금 여기서 이 사람 말대로 하면 5억 원을 지금 배상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갖고 8억 주고 낙찰을 받았다고 치자고요. 아니, 경쟁에서 한 10억이 낙찰받았다고 치자고요. 네. 그리고 5억 원 배상하고 모비용 들어가고 모비용 들어가면은 감정가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취득이 없겠네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5억을 내가 물어주느냐 네. 아니면 유치권 주장자의 말은 허위이기 때문에 무너지느냐 그걸 구별해야 되는데 이 물건은요 잠깐만요 즉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있어요. 경매는 채권자가 돈 받으려고 신청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거예요. 네. 근데 신청 채권자는 자기가 받을 돈이 있는데 낙찰 대금이 높아야지 자기가 배당을 더 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근데 누군가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채권자한테 방해가 돼요. 왜? 입찰자들이 5억 원 배상할 거를 혹시나 예상해서 낙찰가를 낮게 써서 낙찰이 되면 낮게 쓴 만큼 채권자가 돈을 또 조금 받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직접.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채권자가 지금 한 거예요. 아, 그럼 좋은 물건인가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유치권 깨졌습니다. 아, 그럼 없는 거면 네. 입찰은 들어가도 내가 안 낼 수 있는 저기 그런 게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허가 문제는 제가 체크해드리기로 하고 네. 그리고 폐기물 처리 비용은 뭐 크게 들어갈 수 갈 게 없다라는 좀 내용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유치권 문제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신경 써야 될 게 여기가 지금 택지 공사한 건 아시죠? 택지 환지 개발. 예, 개인들이 저희 조합 형성을 해가지고 택지로 아마 그 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그 항상 개발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수용 방식이 환지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네. 머리 아프게 생각할 거 없어요. 간단해요. 환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환지 정리 비용이 문제가 되는데 자 여기 땅이 개발되기 전에 이렇게 땅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땅을 개발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국가가 그냥 수용해서 개발해버리면 돼요. 보상해주고 사. 근데 그게 아니라 개발을 한 다음에 원래 토지 주인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 이랬을 때는 다시 돌려받는데 그냥 공짜로 돌려받으면 다 좋죠. 그렇죠. 왜냐면 가치가 증가됐잖아요. 새롭게 깨끗하게 개발해서 삐까뻔쩍하게 해놨는데 그냥 주면 이게 웬 떡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비용을 내야 돼요. 근데 현재 경매 진행 중인 현재 소유자가 그 비용을 못 냈어요. 그리고 이거 인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3,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공장 입찰을 하실 때 3,500만 원은 무조건 인수한다. 그럼 그것 감안해서 입찰을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3,500만 원 인수한다는 전제에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또 신경 쓰는 권리가 하나가 더 있는데 가등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굳이 선생님 지금 공부하러 오신 건 아니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말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등기부상 이렇게 권리들이 있는데 전부 다 깨끗하게 말소돼요. 깔끔하게. 그래서 신경 쓸 거 없고 유치권 권리 신경 쓸 거 없고 허가 문제 체크하고 택지 환지 비용 3,500만 원 인수한다. 그 전자에 입찰가를 적어놓으면 되겠죠. 대표님, 거기 임차인이 운영하는 저기 입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결론을 드릴게요. 임차인 문제 당연히 이제 명도라 그래요. 왜냐면 내가 선생님이 지금 공장을 운영하시려고 네. 받으시는 거죠. 네. 네. 만약에 투자 물건으로 내가 공장을 낙찰 받아서 임대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또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어쨌든 어떠한 선택이든 명도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은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임차인이 네. 내보내기 위해서는 대항력 문제를 따져야 돼요.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이런 거예요. 대항력이 있다는 전제 하에 대항력이 있으면은 이 사람의 보증금을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임차인이 법원으로부터 나 배당 요구할 테니까 낙찰 대금에서 내 보증금 주세요라고 하지 않는 이상 인수해야 돼요. 네. 그리고 배당 요구를 안 했으면은 계약한 기간까지 살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점유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제가 붙는데 대항력이 없단 말이죠. 네. 그러면 낙찰 받고 나서 인도 명령 신청이라고 합니다. 법원에 인도 명령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자한테 새로운 소유자한테 네. 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명령 좀 해주세요. 그러면 결정문이 나와요. 그런 결정. 그래 그렇게 하자 해줄게 하는 결정문이 나온다고요. 네. 한 2주가 걸릴 거예요. 변수가 없는 이상. 네. 그 다음에 이 결정문을 집행 권한으로 해서 강제 집행까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강제 집행. 굳이 서명 필요 없죠. 강제로 집행한다는 소리에 전부 다 끌어내고. 네. 그런데 그림이 안 좋죠. 네. 일단은 여기서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거는 선생님은 갑이에요. 법률적으로도 국가가 힘을 준 상태란 말이에요. 임차인의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네. 이 구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풍경이 안 좋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보내고 누군가의 원수를 사고 그러면서 뭐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니죠. 내 어떤 삶의 풍경 속에서도
그래서 임차인은 분명히 여기에 들어간 시설비들을 요구할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줄 수는 없단 말이죠. 내가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래서 그런 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제가 내용 증명을 그 사람들한테 보내고 어떤 식으로 또 설득을 하고 그래서 최대한 부드럽고 원만하게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따로 문서로 정리하고 알려드릴게요. 내용 증명도 그렇게 보내시고 그리고 제가 논리적으로 말씀드린 내용대로만 하시면은 임차인 부드럽게 원만하게 나갈 거예요. 그럼 그런 일도 여기 우리 옥션에서 다 해주신 겁니까? 원래 그런 원스톱 대행이나 그런 컨설팅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일단 선생님은 상담을 받고 이제 스스로 하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 제가 스스로 할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얘기해 주세요. 감사하죠. 혹시나 컨설팅을 받고 싶다고 하면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상담 받고 스스로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임차인 문제 머리 아플 수는 있어. 하지만 난 힘이 있어. 법률적으로. 그래서 무조건 정리는 돼. 근데 제가 깔끔하게 원만하게 부드럽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걱정하지 말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물건이 일반 물건이에요. 특수한 어떤 권리나 그로 인해서 분쟁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쪽 정리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거 좀 정리되면 시간도 좀 일단 유치권 문제는 판결문이 있으니까 그 문제가 안 되니까요.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제가 가르쳐드린 방법으로 명도를 한다면은 낙찰 받고 나서 잔금 내기까지 한 30일 잡을게요. 30일 뒤부터 3개월 이내면은 일단 정리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 4개월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4개월 뒤부터 내가 이제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싹 내보내고 전부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4개월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개월 정도요? 대출 같은 경우도 여기서 다 연결시켜줄 수 있습니다. 제가 연결해드릴게요. 일단 선생님도 주거래연행이 있으시면은 상담 받아보시고 저도 이제 경매 전문 이제 대출 상담사들 제가 이제 거래하는 쪽들 이제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비교해보세요. 비교해보고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유치권 문제 없고 특수한 권리 없기 때문에 대출은 문제 없이 나올 거예요. 네, 문제 없이 나올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낙찰 받으시는 금액의 80%까지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전제하에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금리 좋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경매를 이 물건을 낙찰 받는다고 하면은 허가 문제만 제가 확인해드리고 문제 없다고 하면은 나 큰 실수했다 이런 거 절대 없을 거고 운영하시는 데 지장 없이 큰 문제 없이 될 수 있는 물건이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아유 바쁘시대. 딱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준비해둘 돈은 어느 정도만 입찰을 하면 들어갈까요? 일단은 입찰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최저 입찰가의 10%를 보증금으로 제공합니다. 왜냐면 입찰을 할 때 장난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로 입찰하는 사람을 무이게 하기 위해서 입찰 보증금을 제공하는데 처음에 입찰을 할 때요. 한 장짜리 수표로 8,500만 원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입찰을 하시는 겁니다. 입찰 금액은 자유대로 쓰시고. 아, 입찰가의 10%가 아니고 최저 입찰가의 10%. 최저 입찰가. 그리고 입찰 금액은 내가 자유대로 쓰세요. 자유 입찰표. 그리고 30일 뒤에 잔금 납부 기간이 주어지면은 내가 낸 입찰 보증금 8,500만 원 빼고 나머지 잔금을 대출 금액과 함께 내면 되는 거야. 아, 그것만 준비를. 그래서 이거는 제가 준비해놓은 어떤 이제 초보자분들이 보고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걸 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문제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바로 신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럼 상담 마무리할까요? 감사합니다. 상담 마무리하시고 제가 번호 저장해뒀으니까 앞으로 뭐 좋은 인연 됐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서 궁금하신 거 다 물어보시고요. 제가 일단은 도움이 될 수 있는 한에서는 계속 도움을 드릴게요. 저도 이 경매 컨설팅 지금 이런 일을 하면서 제가 쓰임사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가치를 많이 느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것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